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역사 교과서를 보고 나면 보고 난 그 느낌 아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문학을 일반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국어국문학을 한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교과서 얘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근데 얘기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한 서너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국통맥을 완전히 끊겨진 이 역사 교과서, 이거 정말 이런 역사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탄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역사 대한사건이라고는 단군시대 이래, 단군시대부터 있었던 소위 삼원관경계 이런 대한사랑, 대한사관이 전혀 없어요. 그런 역사정신이 없는 역사교과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는가. 뭐 그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본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단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그 절세의 명귀절 있잖아요.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이암생이 쓴 이미 고려시대 때 쓴 얘기 하신 말씀이지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말은 아주 절대 명언입니다. 오늘날 국사책을 보면요, 국가적 형체도 없고 역사적인 혼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다 결여된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부경 아주 어려운 말씀도, 저는 천부경을 완전히 이해를 지금 못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고만 있어요. 느끼고 그 이창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웅상 얘기도 항상 한 단국기를 보면서 웅상이라는 상자가 이게 뭔가 하는, 웅은 알겠는데 상이 뭘까 하고 늘 강도 오늘 조금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표하시고 우선 우리가 대중화적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공감해야 될 일은, 아 국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역사책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교수 했던 동료 교수들이나 후배들 제자들한테도 너 당군왕건 빼놓고 당군조선 때 왕 이름 아는 사람 있어 하면 대박 하면 당군왕건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청소년들, 대중들이 읽어야 될 우리나라 국가의 형체와 혼을 알리는 역사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 그런 역사 통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환단 거기서 환단만 계속 강조해서 뭐합니까?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거 내가 미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또 나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환국이 있고 배달국가가 있고 단군조선이 있고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이렇게 열국사로 가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그냥 환단시대 때는 신화로 되어 있어요. 또 단군시대 단군 신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자조선 있고 위만조선 있고 뭐 한사군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책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은 아들, 자녀, 그 다음에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손녀, 손자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역사책을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애들한테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역사책을 내가 좋게 듣는 거 한번 얘기해주면 뭐 이런다든가 해서 가정교육부터 다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국사라 해야 될 텐데 역사의 아주 껍데기 편모만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여론화시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그런 여론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조금 일조가 되는 그런 모임이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책 보면 제가 1, 2, 3, 4 제가 보면 머릿말이 있고 말이죠.
현행 한국 고대사 머릿말 1번이 있고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내 나름대로 그냥 뭐라 뭐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한국 고대사 서술 역사 학습서의 문제점들에 또 머릿말을 약간 써놓고 그 뒤에 중학교 교과서에 고대사 서술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저기 고등학교 역사 책에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1, 2, 3, 4, 5, 6, 1, 2, 3, 4, 5, 6 그렇게 써놨는데 1, 2, 3, 4, 1, 2, 3, 4, 5, 6이라는 말은 그 책에다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1이라고 하는 숫자, 1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출판사에 나온 책 그런 뜻이에요. 2번은 어떤 다른 출판사에 나온 책 3, 6종류, 고등학교 때에서도 6종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얘기가 또 되풀이 됐어요. 내가 읽고 나서 내가 그냥 되풀이 쓴 게 아니고 매 책마다 똑같은 것이 써 있어요. 똑같이 오류와 잘못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는 걸 내가 느끼시도록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배달 시대는 없고 그냥 고조선 시대가 있었다. 또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이전에 고조선이었다. 뭐 한 사문유사의 그 이련 스님이 그보다 더 오래된 고조선이다 한 모양인데 고조선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이었어요. 조선. 근데 또 이시 패밀리에서 만든 조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전에 있는 단군 조선을 완전 고조선으로 국호화 해버렸어요. 근데 환단국위에 전념하시는 전공자들도 고조선이란 말을 늘 쓰대요. 근데 전 반대입니다. 앞으로 고조선을 쓰면 안 돼요. 단군 조선. 차라리 근세 조선은 근세란 말도 쓰지 말고 이시 조선이에요. 이시 조선. 고조선이란 단어를 앞으로 가급적 나라 이름 쓸 때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단군 조선. 단군 왕건부터 47대 왕까지 그냥 그런 패밀리, 로얄 패밀리인데 물론 21대 색블루라든가 구물당군 날 44, 3대 이렇게 걸쳐 왕조는 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단군 조선 하면 단군이라는 이름이 붙였으니까 왕 칭호에 단군 조선, 그다음에 이시 조선 이렇게 쓰는 그냥 쓰는 게 낫지. 자꾸 단군 조선을 고조선 고조선 불러버려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제 환단고기를 전공하는 분들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것이요. 늘 나오는 것이 철기시대 때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였다. 이것이 그냥 결정적이에요. 그건 매 책마다 그게 아주 천문에 나옵니다. 그 말 또 하고 또 하고. 고조선 때 철기시대. 청동기 시대 참 청동기 시대 그 청동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 배달 시대 14대 이 치우천왕 때 철기를 썼는데 무슨 청동기 시대 때 단군 조선이 됐다 이게 맞질 않아요. 시대가 그 말을 중국 사서에 쫙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말 그 반복되는 말이고 최초 역사였다 고조선이 그거예요. 최초 역사였다. 최초라는 말이 말이 안 되죠. 아 황국도 있고 배달 국가도 있고 그리고 고조선이 어떤 시대로 흘러왔다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 한 문장도 없어요. 최초의 국가였다 이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저는 상고시대 쪽만 상고시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북부여사도 없고 여기 이제 한국시대 역사도 없고 배달시대 역사도 없고 단군조서에서는 고조선이란 말 다 낱말만 나오지 최초의 국가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책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가 봤더니 진짜 수박 거닳기식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바 진보사학계 무슨 제야사학계 무슨 뭐 강단사학계 안 그런 안강단사학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우리 국사학계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지는 학문 분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빨리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무슨 역사를 보는데 역사는 팩트예요. 사실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정확해야죠.
팩트는 우길 것이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환단고기에서 고기에 서술된 모든 역사적인 팩트로 그냥 재려면 돼요. 그런데 이른바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팩트를 제쳐놓고 평가를 자꾸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참미하게 대립할 것도 없어요. 아, 너는 그러시오? 하고 말해야 돼요. 평가하는 것은.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말이죠. 지금 내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적인 것을 배제해야 돼요. 역사는 팩트고 문학은 상상의 세계를 그린 거고 철학은 나는 여기 철학 전공한 분 나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철학을 요즘도 철학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철학은 아주 좋게 말하면 논리의 싸움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문학은 나는 문학을 전공하고 철학도 전공했지만 인문학을 했지만은 지나온 역사에 대한 것은 사실 팩트 사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실의 기록을 우리가 환단고기 아닙니까? 그 문 옛날 기록 환단고기라는 책이 옛날부터 있어온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환단고기 개헌 선생이 1911년에 만든 책이니까 그런 옛 기록들을 보고 아 이거야말로 우리 역사가 아니냐 해서 기록들을 좀 모아놓은 것이지 환단고기가 무슨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기록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그런 팩트를 증거해주는 하나의 증거품 아닙니까? 그걸 큰 증거로 삼아서 일반화시키고 좀 대중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맨날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역사적인 전통과 혼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국사인데 나라가 역사 아닙니까? 근데 국유형이고 사유 혼인데 국가도 형체도 없고 혼도 없어요. 그런 역사책을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빨리 우리나라 역사를 일반으로 대중화시키고 누구나 아 그래 하면 상당한 식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있는 윤창렬입니다. 그 김춘섭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우리말에 그 선입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선자, 드립자, 놈자자, 주인주자.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주인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인간의 한계성이죠. 지금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체의식과 그런 혼이 담긴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된 지 지금 75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왜곡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교육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참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과서 7-8권, 뭐 고등학교 교과서 7-8권을 이제 고대사에 관한 것을 전부 이제 훑어봤어요. 이게 훑어보면서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역사 국교과서에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은 고조선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요. 그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게 지금 몇 권에서 그렇게 해요. 역사라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 그랬어요.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과 주체성, 나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해야 되는데 하였다고 한다. 이게 남의 나라 역사 기술하는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뭐 다른 데에서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역사 교과서 단군에 대해서는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단군 사진 하나.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도표에 그런 하나 정도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역사 교과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역사 교과서를 기술한 것을 보는 것 같은 혼 빠지고 얼빠진 역사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책에서는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 자체도 없고요. 단군 얘기가 없어요. 대여섯 권에는 아예 그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삼국유사 조금 인용하는 정도고요.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원전 24세기라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고려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한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성립하였다. 이게 이제 고조선이 기원전 10세기에 성립했다는 청동기 문화론을 가지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청동기 문화가 있어야만이 국가가 성립한다는 학설은 이미 폐기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도 그것을 모든 교과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일본의 그 와사대학 요시무라 사쿠지 교수는 고대 이집트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이집트 관련 책을 많이 쓴 이집트 전문가인데요. 이집트 고대 왕국이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성립하였거나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일본의 학자도 청동기 문화와 국가의 성립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폐기된 이론이고 홍산문화 후기에 우리가 홍산문화 후기라면은 이제 기원전 3500년부터 3000년까지의 기록인데 중국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초기 국가 단계,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면 고조선 이전에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학자들만은 청동기를 써야만이 국가가 성립하고 기원전 10세기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그럼 청동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청동기가 기원전 2000년 강릉에서 나오는 것이 기원전 1900년 것이 나오고 만주에서는 2300년, 2400년 것이 나와요. 기원전. 북한 학자들은 기원전 4000년에 한반도에서는 청동기를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부정합니다. 그거. 다 부정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10세기에 청동기 써가지고 고조선 건국됐다. 이런 그 앞뒤가 이 모순되는 그런 역사 교과서가요. 역사 교과서를 보면 되게 비슷해요. 이 책 뺏겨가지고 저 책 뺏기고 저 책 이게 똑같아요. 거의 좀 독창적이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그 서양의 학자들도 보면은 덴마크의 그 학자 와르셰라는 사람도 극동 지역에서 청동기가 처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청동기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로 발전했다. 이게 이제 그 비하적인 입장인데요. 아까 김 교수님도 청동기 전 우리 민족이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치우천왕이 동두철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중국의 청동기와 이 만주의 청동기는 성분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동기를 받아들여서 발전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중국 전국시대 때 철기를 받아들여서 고조선 문화가 발전했다. 저는 철기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철자를 보면 쇠금변에 오랑캐 이자, 저기 동이 이자를 써요. 그게 철이에요. 철. 쇠금변에 그 동방 이자 말이에요. 동의할 때 이자. 그럼 철을 어느 민족이 만들었느냐?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때 연철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강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철은 탄소강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비하적인 입장에서 전부 뭐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뭐 시베리아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발달했다. 이런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너무도 그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우리의 그 진실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부여에 대한 기록을 한번 봤어요. 부여가 조금 나오거든요. 이제 부여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주몽이 토착민과 연합해서 졸본에 세운 나라이다. 그럼 이게 동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두연 궁궐, 창고, 감옥 등이 있었다. 왕 아래 가축을 이름을 나타내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등의 뭐 벼슬이 있었다. 매년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도둑질한 자는 12배 배상을 물리는 일책 12법이 있었다 등등 나오는데요. 이거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건데 이건 서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여라는 것은, 북부여라는 것은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하고 86년에 고두막한이 그 해부루를 가서본 부려 동부여로 쫓아내고 그래서 후기 북부여, 즉 동명부여, 졸본부여가 성립하고 그리고 AD 22년에 동부여가 망하면서 그 사촌동생을 연나부부여, 서부여에 명해가지고 서부여가 성립되고 494년에 망하잖아요. 부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부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없어가지고 고주몽이 온 것은 동부여인데 삼국 저기 위서동의전에 있는 건 서부여고 그걸 혼동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명도전에 대한 얘기예요. 명도전을 저도요. 아, 연나라 시대 화폐였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의 모든 학자들은 연나라는 명도전이라는 것은 이건 중국의 화폐가 아니다. 중국 학자들도 명도전은 중국의 화폐가 아니라 이것은 북룡의 화폐다. 또는 만리장성 근처에 나오니까 이건 흉노의 화폐다.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도전에 보면 글자가 엄청 쓰여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못해요. 그것은 다 거의 우리의 고조선 시대의 문자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전부 이 중국의 화폐 명도전을 써가지고 아, 중국과 우리가 교류가 이렇게 활발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손양구라는 학자도 명도전은 중국 연나라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학자 장박천이라는 사람도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를 쓴 성삼재 선생도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 명도전은 절대로 또 그 이전에 썼던 첨수도 이런 것은 중국의 화폐가 아니라 이 고조선 시대의 화폐라고 생각되는데 교과서에 아주 이건 중국의 화폐다. 중국보다 우리나라 평안북도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화폐가. 그 왜 중국의 화폐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 요령성 지역에서 대부분이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하북성 지역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역사 교육과 주체성 있는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